오토매틱 시계에는 시계의 움직임을 가해서 로터를 통해서 동력을 줄 수도 있지만 용두를 손으로 돌려서 좀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동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수동감기라고 부르는데요. 오토매틱 시계에도 수동감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 근무자분들이나 수험생분들은 신체 활동이 많지 않으시니까 시계에 충분한 동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수동감기를 통해서 부족한 만큼의 동력을 보충할 수 있겠죠. 수동감기를 통해서 메인스프링을 항상 팽팽하게 감아놓으면 시계의 정확도가 좀 더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기도 합니다.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용두를 감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특유의 쫀쫀한 손맛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타 2824나 셀리타 SW200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동감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말라는 말을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브먼트들은 레쳇휠이 브라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스틸 소재로 된 다른 부품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내구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레쳇휠이 아예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마모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저 역시 수동감기를 하다가 시계를 망가뜨린 적이 서너 차례 되는데요. 그동안 왜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좀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가 의아했었습니다. 드디어 다마스코에서 레쳇휠을 포함한 크라운 시스템의 전체 구성품들을 튼튼한 서브마린 스틸 소재로 바꿔서 새로운 무브먼트 A26을 내놓았습니다. 용두를 감아보시면 소리와 저항감부터 다른데요. 제대로 된 태엽 장치를 감는 듯한 지지직 지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고 실체감 있는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A26은 마음 놓고 수동감기를 하셔도 좋은 무브먼트일 뿐만 아니라 내구도에다 능력치를 다 몰아넣은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언젠가 시계의 탈을 쓴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라고 다마스코의 시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겉은 원래도 단단했지만은 자신들의 특허로 도배한 A26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이제는 안에서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새로운 시계 DK30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계의 리테일가는 228만원입니다. DK30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단단한 시계입니다. 표면의 비커스 경도가 1300에 이를 때까지 열처리를 가해서 만든 서브마린 스틸 소재로 케이스를 제작했으니까 적어도 케이스에 스크래치가 날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서브마린 스틸은 이름대로 독일 해군에서 현재 운용 중인 212형 잠수함을 만들 때 쓰는 것과 같은 소재입니다. 내부 식성이 특히 강점인 소재이고요. 방수 성능도 어지간한 다이버 시계 못지않은 200m입니다.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운 비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만져봐도 촉감이 아주 부드러워서 손목에 금속을 올린다는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시계의 얇은 두께랑 합쳐져서 손목 위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올 겁니다. 다마스코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크루다운 크라운 시스템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명성답게 강력한 소재를 사용해서 나사선이 닳아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마스코의 윤활셀이 적용이 되어서 오랜 기간 윤활이 필요 없이 부드러운 사용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용두가 잠기기 시작할 때 세팅 스템이 크라운으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용두를 잠궈 놓으면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 진동 같은 것들이 무브먼트로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작을 해보시면 용두가 풀릴 때랑 잠길 때 사이의 단계가 아주 극명하게 구분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구도의 모든 걸 건 무브먼트에 어울리는 탁월한 스크루다운 크라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짱짱한 특허로 채워진 시계들인데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누군가에게는 접근 자체가 안 된다면 슬프겠죠. 케이스 지름은 39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5mm로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지 않은 미드 사이즈의 케이스이고요. 두께도 10.1mm로 방수 성능에 비해서 얇은 두께를 자랑합니다.
스트랩을 포함한 무게도 70.5g으로 사이즈나 무게면에서 쾌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러그의폭도 시계줄을 마음대로 교체해 볼 수 있는 20mm이고 시계줄 교체 편의를 위해서 드릴드 러그까지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스트랩들은 20mm에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브먼트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좀 당겨서 하고 싶은데요. 다마스코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자사 무브먼트 A26은 물론 에타 2824의 수동감기 시스템만 개선한 건 아닙니다. 사실 수동감기는 크라운 시스템의 소재 정도만 바꾼 거고 에타 2824랑 비교해서 더 급진적으로 변경됐다고 할 만한 부분은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입니다. 에타 2824는 로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메인 스프링을 감아줄 수 있는 양방향 로터 시스템인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이 두 개의 리버스 휠입니다. 매우 와인딩 효율이 좋은 구조이긴 한데 이 리버싱 휠도 내구성이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조금이라도 뭐가 끼거나 묻으면 잘 돌아가지가 않아서 자기가 부러지던가 다른 걸 부러뜨리던가 하는 일이 잦습니다. 여러분들도 에타나 셀리타를 많이 사용해 보셨다면은 특히 오래 사용해 보셨다면은 수동감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로터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가끔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수동감기를 무리하게 계속 시도를 하시다 보면은 뭔가가 하나 부러질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리버싱 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오타나 오리스의 칼리버 400처럼 메커니즘이 좀 더 단순한 단방향 로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단방향 로터는 확실히 고장 빈도가 적긴 하겠지만은 효율에서는 다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마스코에서는 세이코의 매직 레버나 IWC의 엔트리급 인하우스 모델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폴 와인딩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폴 와인딩 시스템의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로터의 안쪽에 캠을 붙이는데 캠의 축을 정확한 중앙에 붙이는 게 아니라 로터의 중앙에서 살짝 벗어나게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터가 어느 방향으로 돌던 캠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상하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캠에 달려있는 폴이 트랜스미션 휠을 당기거나 밀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폴 와인딩 역시 양방향 메커니즘이지만은 리버싱 휠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 잔고장이 확실히 적습니다. 부품수도 확실히 적기도 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과 마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긴 할 텐데요. 다마스코의 해결책은 역시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 충돌과 마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다가 세라믹 소재의 볼베어링을 도배하는 것입니다. 안쪽에 있는 캠의 회전축에다가도 7개의 세라믹 볼베어링을 설치했고 바깥쪽의 로터의 회전축에는 충격이 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좀 더 촘촘한 많은 수의 세라믹 볼베어링을 설치를 했습니다. 스틸 볼베어링 대신에 세라믹 소재의 베어링을 사용한 것도 인상적인데요. 오일 주유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고 훨씬 더 마모에 강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로터의 소리를 들어보셔도 다를 겁니다. 뭔가가 긁히는 소리가 최소화된 볼베어링만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사용자가 조금 뭘 잘못 사용한다고 해도 이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이 망가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버홀 주기도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무브먼트는 아니지만 외향상의 특징도 있습니다. 색칠된 블루스크루가 아니라 정말로 열처리를 가한 블루스크루를 곳곳에 사용하고 있고요. 트랜스미션 휠의 형태도 뭔가 다마스코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는 건 밸런스 휠이 걸려있는 브릿지를 일반적인 외팔보, 캔틸레버 형태가 아니라 버터플라이 형태로 좌우로 펼쳐서 블루스크루로 고정을 해서 훨씬 더 견고하게 고정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A26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 에타 2824의 설계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가 없는 부분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에타 2824는 정말 오랫동안 검증된 효율적인 무브먼트고 안정성이 있는 무브먼트이니까요. 다마스코가 오랫동안 에타 2824가 장착된 시계를 생산하고 팔면서 자주 나왔던 내구도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이다 보니까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그 내구도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무브먼트가 A26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26이 에타 2824 같은 범용 엔진을 좀 많이 써본 사람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무브먼트는 마케팅하기에 좀 힘든 무브먼트로 보이기는 합니다. 파워 리저브라던가 오차 같은 건 수치로 한눈에 보이니까 광고하기가 좋은데 다마스코의 내구성 업그레이드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까지 내구성을 보강했으면 다른 회사처럼 오버홀을 10년에 한 번만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광고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마스코 측은 확실하지 않은 건 또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고 이런 태도가 나중에는 정직하다고 재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다시 시계 얘기로 돌아가서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양면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유리가 없는 것처럼 다이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얼 깊이도 얕아서 유리가 없는 듯한 효과는 또 극대화되고 있고요. 다이얼 디자인 자체는 플리거 A타입의 디자인을 더 단순화시킨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라비아 숫자를 생략하면서 그 자리에 커다란 흰색의 직사각형 인덱스를 남기고 미닛 마커들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주는데요. 다이얼 가운데에 크로스라인이 있는 게 다른 플리거 디자인과 조금 구분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12시 방향에만 두 줄 인덱스를 사용해서 쉽게 시계의 방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날짜 창이 3시 방향에 있음에도 3시 인덱스의 크기가 침해된 느낌이 없고 그래서 날짜 창의 존재감이 그렇게 튀지 않는다는 게 재밌습니다. 테두리 없이 흰색의 야광 도료로 꽉 채워진 시분침과 카운터 밸런스에 아무 장식이 없는 조침은 다이얼이 가진 현대적인 느낌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멀리서 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실용적인 다이얼이고 독일 시계답게 별 장식 같은 건 없지만은 구성 요소의 적당한 비례만으로 우아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무난한 디자인과 모던한 비례 덕분에 생각보다 다양한 옷차림에 매칭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을 꺼보시면 투라치에 어울리는 X1 등급의 고성능 야광까지 적용해 두었습니다. 어지간한 다이버 시계 못지않은 야광 성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쉽다면 C1보다 더 밝은 C3 색상의 도료를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인데요. 하지만 시중에 대다수 파일럿 시계보다 더 좋은 야광임은 분명하고 많은 분들이 다마스코의 경쟁자라고 여기시는 진을 압도하는 부분이 아마 이 야광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리뷰용으로 제공받은 샘플에는 루이스 스트랩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원래 나오는 스트랩은 빈티지 스트랩인데 이게 한국 사람들 손목에 좀 긴 감이 있어서 이 스트랩 말고 몬타나 브라운 스트랩을 선택하시면 추가금이 없어도 되고 이 루이스 스트랩은 2만 원 정도를 추가하셔야 선택할 수 있는 스트랩이라고 들었습니다. 루이스나 몬타나나 둘 다 소가죽이고 퀄리티는 비등비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구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루이스를 리뷰를 해보자면은 뭔가 하이브리드나 직물 스트랩 같은 패턴으로 연출된 시계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찐 항공시계 같은 느낌으로 DK30을 연출하고 싶다면은 이걸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죽 점퍼나 항공 자켓의 연출에도 멋있을 것 같고 물론 캐주얼이나 난방 차림 정석에서 벗어나자면은 수트 차림에도 괜찮은 스트랩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가죽줄 자체는 부드럽고 예쁘고 마감도 다 좋은데요.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지만은 다마스코의 핀버클은 다소 평범한 감이 있긴 합니다. 자, 이 시계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릴 정보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단단해진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궁극의 투라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유일한 불만이 있다면은 엔트리급 모델이어서 그런지 항자성 성능이 4800A에 그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4800A는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다마스코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고 무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마스코의 새 엔진이 장착된 시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인하우스 엔진들이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당장 광고하기 좋은 수치상의 스펙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마스코는 안정성이 검증된 에타 2824의 설계에 의존하면서 내구도 강화 특허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지극히 독일스러운 접근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eed a break. Time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